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어머, 또. 여기 꽃이 피려고 하네요. 다음 주 보면 꽃이 만발하겠어요. 와, 꽃망울 너무 이쁘다. 그죠? 와, 이야. 이름 모르네. 이름 몰라. 와, 이 콩고. 아, 너무 멋지죠? 진짜 멋지나 보네. 심어줘야 되는데. 멋지나 보네. 아직 못 바꾸고 말만 바꿔준다고. 나쁜 콩나물. 와, 콩고. 아침에 물을 줬나 봐요. 아, 진짜 싱그러워요. 와, 진짜 멋진 새순이 계속 나고 있네요. 진짜 멋진. 이게 이제 자꾸 하니까 멀어진대, 멀어져. 애들이 커지니까. 야, 멋지다. 밖에서 자라니까 저렇게 짱짱하게 크는 것 같아요. 그죠? 와우. 아, 맹문동. 여기도 꽃이 이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와, 얘는 한 곳에서 세 가지가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와, 석연아는 언제까지 이렇게 크려고? 머리가 너무 커서 무거워서 다 기울었어요. 이게 왜불 닫았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얘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얘또 떨어졌네. 아, 얘가 진짜로, 철아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떼서 벌 수도 없고, 빼갖고. 또 건드렸다가, 괜히 건드렸다가 또. 우와, 야, 이 꽃이. 끝내줍니다. 야도 안된것 같죠? 요 사이에 보면은. 오, 소재나 넣군요. 그저 자는 것 같아요. 와, 아, 좀 어물어졌네요. 일주일 동안. 확실히 저번 주보다 많이 어물어졌죠? 색깔도 이제 끝에 빨개지려고 하네요. 네, 확실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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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오구야. 얘 머리가 너무 커요.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아, 나 큰일 날 뻔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밖에 안 되겠다. 아, 세상에. 여기 석연화도 저쪽 아이처럼 이제 커지려고 하네요. 안에는 이 꽃이가 완전하게 되고, 따글따글. 얘살좀찐것 같아요. 안 그런가? 내 눈에만 그러나? 내 눈에만 그러나? 살좀찐것 같은데? 살안 쪘나? 예, 음파. 오, 얘 색깔 변했다. 그죠? 그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콩나물한테는. 우와, 저번 주에 초록초록하더니, 제일 위에 이빨이가. 오, 음파, 음파. 야, 밑에도 이거 엄청 잘 자랐네요. 우와. 희귀다요, 음파. 콩나물이 대충 키웠는데. 와, 이제 알았어, 그냥. 아, 아침에 물을 줬더니 완전 싱그럽습니다. 와, 얘꽃다 폈네요. 어떻게 이걸 다 잘라줘야 되죠? 밖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되군요. 아, 아쉬워라. 저번 주에 옮겨준 애들 보자요. 저번 주에 제가 다 이거 한 개씩 흩어져 있는 아이들 한 개씩 다 모아서 심어줬잖아요. 자리 완전 잡았어요. 이쁘게. 완전 잘 잡았어요. 오, 요렇게 좀 해놓자요. 얼굴 하나하나가 완전 건강하게. 여기 보세요. 따글따글. 다행이에요. 다행. 와, 옆에 애들. 야, 따글따글. 얘는
저기 얘가 자국 하나 나가지고 떼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네. 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잘 자라고 있어요. 아유. 애도. 어쨌든, 얘네들이, 안에 있었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얘도 그 자리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얘네들 다 쓰러져 있는 아이들 다 똑바로 다 지지대 세워줬었거든요. 그렇게라도 자라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얘 정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이쪽에다가 옮기든지, 이쪽에다가 옮겨야 되겠구나. 이쪽에다가. 이제 색깔이 빨개지기 시작했다, 그죠? 얘 큰 데를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이제 겨울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다 해야 될 것 같네요. 다른 아이들, 얘 좀 봐줄만 하다, 그죠? 봐 있어. 맹문동은 이제 거의 끝이 나가네요. 다음 주에 되면 끝날 것 같아요. 바위솔도 잘, 치철성도 뭐, 색깔 잘 내고 잘 자라고 있네요. 멋진 흑개리. 와우. 이 꽃이 하나 이제. 얘네 언제 봐도 이쁘다요. 이 꽃이 다 되는 애들이에요, 이 꽃이. 이꼬지, 완전 이꼬지. 여기는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얼굴을 피기 시작하네요. 와, 진짜 오래 걸리네요. 애들이. 정말 동글동글하게, 정말 뭐, 쌀털보다도 작았었는데, 애기들이. 이제서야 빛을 보기 시작하네. 애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물 주고 또 좀 신경 썼더니 살았네요, 그죠? 얘는 여전하게 잘 자라고 있고, 이제 지지아도, 자, 여기 아이들도, 변함없이, 여기 아이들은 진짜 변함없이 잘 커져서, 왜 얘네들은 물 안 줬지? 얘네들은 왜 물을 안 줬지? 밑에만 갔네? 위에는 뭐 안 주고, 자, 여기에 자구들이 얼마나 자랐나 한번 봅시다. 이거 완전 풀하고, 마당에 있으니까 풀하고 같이 자라가지고, 잘 안 보이죠. 아니, 꽃이 그만큼 펴도 자구가 안 생겼는데, 왜 이번에는 꽃 피고 자고가 생기네요? 뭐 어떨 때 자고가 생기는 거지? 꽃을 그만큼 피워댔었는데 이 가시는 정말 아파요. 개마옥이라 그랬나? 여기에 밑에 아이 있는데 좀 더 키워서 떼갖고 가야지. 오늘도 이렇게 왜 여기 애들은 물 안 줬어요? 얘들은 왜 물 안 줬어? 이렇게 이제 이거 많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해놨더니 좋잖아요. 저 호야가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죠. 오, 새싹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다행이에요, 다행. 이제 선선한 가을 되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